지난 2011년 시작된 월드클래스 프로젝트가 시즌2로 새로운 출범을 알렸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발판 삼아 또 한 번 닻을 올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드클래스 2단계 사업의 시작과 함께 19개 사를 선정하고 현판과 선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정기업들의 미래상을 담은 2030 비전도 함께 수립됐습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세 가지 덕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견인하는 알짜기업, 산학연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중추기업, ESG를 실천하는 모범기업이 되자고 제시했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유관 기관들로 구성된 월드클래스 쉐르파도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과 수출, 컨설팅 등의 지원이 가능한 유관 기관들은 업무 협약을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다짐한 세 가지 미래 비전이 기업이 성장하고 핵심 인재가 모이는 선순환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9개 월드클래스 셰르파 기관과 힘을 모아 자금 조달, 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ESG 컨설팅 등 경영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시즌2 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200개 사 내외를 선발하고 9,135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7만 개를 창출하고 120개의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편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월드클래스 1단계 사업에서는 총 300개 기업이 선정돼 혜택을 받았습니다. 선정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176개사 가운데 64개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기업들의 평균 매출과 수출액은 선정 후 각각 30.2%와 38.7% 증가했으며 고용 역시 22.7%가 확대됐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